전라북도가 내년 예산을 7조 원 규모로 편성해 경제 분야와 도민 삶의 질 개선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합니다. 전라북도는 2019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.1%가 증가한 7조 55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예산안에는 경제 활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구조 개선,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폭염, 악취, 미세먼지 대책 등을 중점 반영했습니다.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, 산업구조 체질 개선, 청년 정책, 금융 중심지 육성 사업에 2,100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. 두 번째로 도정 핵심 정책과 정책 진화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농생명 산업이라든지 융복합 미래 신산업, 여행 체험 1번지에 2,80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. 지난 8월에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번 예산안은 21일 도의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.